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4세대 코란도를 만나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봄날에 맞아서 이제 어디로 나들이를 갈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드라이브 코스와 함께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천 고모리로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신형 코란도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시내 주행 나왔고요. 이 신형 코란도의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리자면 1.6 디젤 엔진과 아이신사의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3입니다. 복합 연비의 경우에는 이제 이륜 구동 기준으로 했을 때 14.1이 기록이 됐어요. 일단 이 코란도의 주행 모드는 총 세 가지고요. 이렇게 다이얼로 지금 기어노브 아래쪽에 다이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노멀, 스포츠, 그리고 윈터 총 세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노멀로 제가 모드를 설정을 했고요. 뭐 SUV다 보니까 딱 탑승을 했을 때 개방감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쌍용자동차에서 코란도를 로앤와이드 기반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탁 트여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뭐 A필러 부분도 딱히 운전을 할 때 방해가 된다라는 요소는 없고요. 이제 봄날이어가지고 날씨가 근데 또 초여름 날씨로 변했어요. 오늘도 제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입고 나오기가 무색할 만큼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갈 때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거를 여름에는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트를 제가 지금 한번 켜볼게요. 통풍 시트를 이렇게 키면은 딱 정차했을 때도 그렇고 사실 소음이 살짝살짝씩 올라오긴 해요. 아무래도 바람이 통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시트가 굉장히 빨리 통풍이 됩니다. 벌써 시원해졌어. 이제 고속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일단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가장 체감이 되는 게 이제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뭔가 무게감이 좀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션은 일단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탄탄하게 주행을 잘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고속 시내에서도 그렇지만 고속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덥다. 에어컨 좀 틀까요? 근데 오늘 완전 초여름 날씨예요. 날씨가 너무 추웠다가 또 너무 더웠다가 아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트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이제 길이 좀 뚫리는데 제가 가속을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터보렉이 좀 느껴져요. 아무래도 딱 밟아서 이렇게 웅 이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밟고 살짝 있다가 웅 하는 느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터보렉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행할 때 풍절음은 생각보다 잘 걸러져요.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다음 코란도에는 패들 시프트가 탑재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고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2000rpm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다운, 업, 업. 변속 반응은 좀 느립니다. 이게 한 템보 이렇게 쉬었다가 변속이 딱 되기 때문에
반은 좀 무뎌요. 그래서 되는 게 뭐 사실 이 패드시프트를 뭐 시내주행이라든지 고속주행을 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실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앞차와의 차간 간격을 조절해주는 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계기판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떠요. 그러면 속도를 제가 지금 60km로 해놨는데 셋 버튼을 아래쪽으로 해서 8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80으로 맞췄고요. 지금 저는 손을 스티어링만 그냥 힘을 주지 않고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주행을 알아서 잘 하고 있죠. 차선도 굉장히 중심부로 딱 중앙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선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쌍용의 코란도에는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그래서 운전자 주행보조인 ADAS, 차선 유지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사실 스티어링을 놓게 되면은 이 디지털 계기판 앞쪽에 표시가 돼요. 스티어링 휠을 잡아달라고. 근데 지금 힘을 주지 않고 잡고만 있어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굉장히 편안하죠. 이게 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되니까 편안한 주행 시스템이 또 지원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개선됐다. 제가 이 차간 간격을 유지해놨기 때문에 앞차가 출발을 또 가속을 하게 되면 저도 따라서 가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차가 조금 이렇게 제동을 하게 되면 이 코란도 차량도 따라서 제동을 하는 그런 똑똑하게 아주 지능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들에게도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로는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니까 차량도 똑같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확실하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쉴 새 없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고모리 저수지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중간 코스로 저수지를 딱 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둘레길처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들이 왜 저희가 사실 출퇴근하면서 빽빽한 차들만 보다가 이렇게 막 나무 있고 이제 막 꽃 피고 또 옆에는 이렇게 뭐 저수지 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러면은 사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 근교 데이트 하셔서 이 고모리 쪽에 오시면 또 예쁜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맛집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예쁘다. 이렇게 뭔가 천천히 그냥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바깥 구경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데이트도 하시고. 진짜 드라이브 다닐 때 뭐 여자친구랑 와도 좋을 것 같고 어머님을 데려오시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플레이팅 예뻐가지고 일단 맛을 빨리 봐야겠죠? 진짜 맛있어.
네, 이번에는 코란도의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코란도 하면은 뉴코란도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그 당시에 대학생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급부상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2세대 뉴코란도는 소프트탑 모델이랑 밴 모델까지 출시가 되면서 진짜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급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세대 코란도는 이런 도심형 SUV 모습이 상용의 패밀리룩이 적용된 디자인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사실 티볼리를 생각을 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이 닮아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란도의 경우에도 차체의 74%가 고장력 강판이 적용이 됐고요. 또 초고장력 강판은 46%나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에 어울리는 휠이 이렇게 딱 적용이 되어 있고, 뭐 루프라인을 보면은 약간 직각의 디자인이 확실히 적용이 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이렇게 테일램프 모양이 안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이로 크롬의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은 그 XAVL이라는 콘셉트카의 디자인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트렁크 적재 공간은 이제 551L의 공간이 연출이 되고요. 또 2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은 뭐 유모차 2개 정도, 그리고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의 골프백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짐이라든지 나들이를 갈 때 캠핑용품을 실으시기에는 아주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서는 이제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도어까지 블랙 하이그로시 인테리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는 이미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봄철에는 꽃가루 같은 먼지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이런 지문들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선바이저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딱 거울을 열었을 때 이 안쪽으로 이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위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열 때 이 빛이 이렇게 딱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조금 빛이 차단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3단 통풍, 그리고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딜라이트 트림부터 선택 사양으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트림인 판타스틱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도 탑재가 됐는데, 열선 시트는 딜라이트 트림부터 기본으로 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또 9인치의 미러링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 상당히 시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링 모니터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열을 봤을 때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리고 공조장치를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네, 다들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1열의 헤드룸 공간은 지금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 코란도 차량이 왔을 때 선배랑 잠깐 시승을 해봤었어요. 근데 선배가 탑승을 했을 때도 기본 신장을 가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주먹 하나 정도는 남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점. 지금 여기에는 그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됐는데 메모리 시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열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 2열 공간에는 탑승하자마자 코란도가 굉장히 차체가 넓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희 아까
카메라 대표님도 뒤에 탑승을 하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어 진짜 넓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셔도 이 레그룸, 헤드룸 모두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2열에도 이렇게 2단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 아래를 보시면은 220V 인버터가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에 이제 캠핑을 가실 때 그런 뭐 부분들을 전자 기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버터가 또 탑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포천 고모리 투어를 주제로 제가 코란도와 함께 저수지도 가보고 또 이렇게 맛집을 와서 굉장히 좋은 드라이빙을 마친 것 같아요. 신형 코란도는 아무래도 남성적인 디자인이지만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라이브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됐던 것 같고, 향후에는 이제 경쟁차종인 현대 투싼의 판매량에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모델입니다. 독자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서울 근교, 이렇게 포천 근처로 오시게 되면은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차량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